일곱 음계로 구성돼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각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C코드면 3도를 쌓는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씩 쌓아요. 도미솔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1, 3, 5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모든 포인트는 이렇게 연주해라는 거예요. 중간에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넣으면 애드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이거를 합쳐라는 거예요. 도미솔이나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연주해라. 이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C코드에 있을 땐 도미솔이지만 D코드일 때는 레부터 시작했죠. 레부터 이렇게 쌓는데 레파라잖아요. 근데 여기가 샵이 되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D코드는 파와 도가 샵이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미솔과 도레미파솔라시도로 계속 애드립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애드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C, D, E, F, G, A, B로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도미솔이, 예를 들면 C코드가 도미솔이에요. 그러면 F코드가 뭐죠? 파라도. 파라도, 오케이. 파라도예요. 파부터 시작하는 3도만 쌓으면 돼요. 자, 그러면 A키가 뭘까요? 라도미. 라도미죠. 그렇죠. A가 라니까 그냥 거기에서 출발하는 3도만 쌓으면 돼요. 맞죠? 그럼 B면? B코드는 뭘까요? 시레파. 시레파. 시레파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거는 도미솔이 C코드가 맞아요. F코드도 파라도가 맞거든요. 근데 A코드는 라 도샵미예요. 왜냐면 F는 플랫이 하나 붙어서 C가 플랫이 되지만 C가 안 붙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플랫이 안 붙어요. A코드는 샵 3개가 붙잖아요. 파라도가 샵이 되거든요. 그 파도솔이 샵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 음에 이렇게 샵을 붙여줘야 돼요. B코드는 샵이 5개 붙잖아요. 샵이 5개 붙는데 레샵과 파샵에 이렇게 샵을 해줘야 돼요. 이게 B코드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아까 A코드가 라도미, 방금 아까 라도미를 적었잖아요. 라도미인데 여기에 도의 샵이 안 붙으면 이게 무슨 코드가 되는지 아세요? A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첫 음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첫 음을 근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름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무렇게나 막 동그라미를 쳐서 이거를 자기가 코드네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보세요. 이건 뭘까요? F샵. 이게 발발 안 나오죠. 이게 처음에 파샵이 파의 샵이 됐으니까 이건 무조건 F샵으로 시작하는 코드예요. F샵 마이너. F샵으로 시작하는 코드인데 원래 파샵은 뭐 거의 다 붙잖아요. 사실 많이 붙는데 중간에 하나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 중간에 안 붙으면 마이너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먼저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애드립의 숫자를 배우는 거예요. 이제 수학 공부의 숫자.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10년 된 사람들도 그게 뭐예요? 전 처음 들었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세요. 막 이러면 뭐 진짜 머리 아파버리죠. 이거는 원래 여러분들이 색소폰을 배우면서 함께 배워야 될 거예요. 뭐 모를 때 막 배워야 돼요. 알고 배우려면 너무 힘들어서 배우기 싫어져 버려요. 원래 원칙은 뭐 모를 때 배우는 것이 원래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왕 적은 김에 제가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제가 꾸밈의 원리 얘기할 때 1번, 2번, 3번 꾸밈 얘기했잖아요. 아주 빨리 적어드리면 예를 들면 도, 레, 미가 있으면 이렇게 상행 진행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여기서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초이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 도레, 레, 레미 아무 데나 쓸 수 있어요. 꾸밈은 여기는 이제 반음 간격으로 쳐도 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꾸밈은 다운 진행에 쓴다 했죠. 미에서 미파미레 이렇게 바뀌는 거죠. 미에서 미파미레. 자, 세 번째 진행은 미에서 예를 들면 한 옥타브 이렇게 도약을 할 때 미파미레미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하나가 플러스 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다섯 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 하나가 미파미 하나가 세 개로 바뀌면서
플러스 3이 돼서 4가 되는 거죠. 이거는 도레 레미로 바뀌니까 예를 들면 두 개로 바뀌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원래는 이건 이제 세 개로 바뀌는 거죠. 총 세 개로 바뀌고 이것까지 포함했을 때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노래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보면 처음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어떤 곡을 주어지잖아요. 이거 연주해 봐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다 원래대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멜로디만 반듯하게 불어. 이게 문제인 거죠. 새로운 곡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디에서 꾸밈을 넣을지 애드립을 넣을지 구상이 안 서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이제 막 나발 부른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곡에서는 되는데 이 곡에서는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곡은 다 똑같아요. 곡의 원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한 곡에 적용되면 만 곡에 똑같이 적용돼요. 오케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질문하세요. 방금 도레하고 레미 해서 내가 하나 더 묻는데, 네네. 도레에 레미 하는데 레를 할 때 이거 그 스타카토 들려가지고 이렇게 하나 더 붙이는 거 똑같은데 레를 못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 일반적으로 꾸밈이 들어가면요 텅잉의 위치가 바뀌어요. 일반적으로 텅잉은 음을 구별해 줄 때 쓰는 게 텅잉이거든요. 그런데 도레 레미가 되면 레레가 두 개가 되니까 예. 레 하고 나서 텅잉을 하고 레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는 원래의 음은 도레미잖아요. 근데 꾸밈이 들어가면 내가 세 번째 꾸밈을 넣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레 타라 이렇게 탁 그때 텅잉을 하는 거죠. 방금 제가 텅잉을 안 해버리면 구별이 안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꾸밈을 넣을 때 텅잉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요. 텅잉은 가능하면 모든 음을 슬로우로 불 때 음을 구별해 줄 때만 써야 되는데 꾸밈을 넣으면서 완전 텅잉의 위치가 다 바뀌어요. 예를 들면 3번 꾸밈을 썼어요. 미미 원래 미미는 이거잖아요. 근데 뒷부분에 제가 텅잉을 넣는 게 좋다 그랬죠? 구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미팜이 레미하고 나서 딱 쉬고 나서 음을 한번 잡아주고 레미로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꾸밈을 넣으려면 텅잉의 위치부터 연주 기법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꾸밈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꾸밈을 넣어야 되냐? 나는 그냥 이대로 피리처럼 부르고 싶다고. 그럼 그러다 주세요. 원래 꾸밈을 왜 넣어야 되냐면요 연주 기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